뭐 거의 애 안고 아기 때 하면서 맨날 밖에 하늘 보면서 비행기 가는 거 보면서 막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진짜? 어. 아, 당연하지. 오, 제주도 느낌인데? 와, 새콤하다. 와. 말 너무 좋아해요. 아, 너무 좋다. 말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야. 우와. 제주다. 어머. 이렇게 오니까 진짜 관광 온 것 같다. 옛날에는 그냥 집에 오는 듯한 느낌인데. 너무 신난다. 여행 온 기분이에요, 맞죠? 옛날에는 그냥 집에 오는 느낌이었는데, 와. 와, 완전 신난다. 오빠가 운전할 거야? 내가 운전할 거야? 내가. 오빠가 운전하는 날이야? 놀러 갔잖아. 관광객이니까. 그 꽃핀도 봐봐, 귀엽지? 이거 할까? 야, 이렇게. 나 이거 꽃핀 하면 오빠 괜찮겠어? 이렇게. 어머, 진짜. 우리 야니 이뻐요, 우리 야니 씨. 와, 인형 같아, 지금. 아, 차에서만 해. 어머, 진짜. 그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하와이 운전을 해야겠어. 아니 그냥 알았다. 야니 요즘 방송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예뻐. 맞아. 좋다. 자기가 제주도 와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봐. 왜냐면 제주도가 집이어서 맨날 애들 집갈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제주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1시간 10분 막 걸리니까 그 막 넘어갈 생각에 진짜 급급하게 막 한라산은 봐도 봐도 좋다. 우리가 맨날 올라가던 산 아니야. 1일 오름 했었어. 거의 뭐 제주도 있으면 거의 매일 올라갔잖아. 저쪽을 저 영실 코스로. 진짜 올라가 보고 싶다. 우리가 그때 서귀포 날다람쥐들이었었잖아. 맞아, 서귀포 날다람쥐. 애들도 다 같이. 준재는 걸어서 올라가고 준표는 내가 업고 올라간 거잖아. 산에. 업고. 그때 나 죽는 줄 알았어. 바다다. 아 그냥 제주도는 그래서 좋아. 그냥 어디 조금만 가면 바다고 조금만 가면 한라산이고 막 그래서. 하고 싶다. 제주도 진짜 가서 살아보고 싶어. 나는 그 남원포구를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남원포구. 나도. 몰래 연애. 아 비밀 연애 저기서 했었어요. 그 거기 앉아가지고. 앉아서 돌가에 앉아서. 뭐 먹었는데. 사발만 먹었던 것 같아. 아 맞아 먹어. 라면 땅 부셔 먹고. 안주 같은 거에 맥주. 맥주. 와 그때. 가고 싶다. 어머. 내가 여기 진짜 형태형이라고 친한 형이 있잖아. 거기 남원포구에. 이제 남원에 가서. 자기를 처음 소개시켜줬어. 그랬더니 뭐 누구냐고 그랬고 아는 동생이라고 내가 그랬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형이 나를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주려고 제주도를 불렀었어. 나 제주도에 있었을 때. 자기랑, 우리 제주도에 있었을 때. 자기랑 나랑 이제 놀러 온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형한테 놀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형의 형수가 다른 여자를 나 소개시켜주려고 제주도를 불렀었던 것 같아. 그런데 누구냐고 자기 누구냐 그래갖고 그냥 아는 동생이라 그랬더니 나한테 말을 한 거야. 저 창석이 너 저 여자 누구 저기 이렇게 좋은 친구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준다고 막 이랬던 오빠 거야. 아쉬웠겠다. 막 이랬던 오빠 거야. 아쉬웠겠다. 그래갖고 내가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을 얘기를 하지 말아 못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형 그 사실은 저 친구가 내 지금 여자친구고 나 결혼할 거야 저 친구 이래갖고 당신을 제일 처음 그 형한테 소개시켜준 거야. 그랬더니 그 형이 소개시켜주려고 했던 그 여자분은 바로 올라가셨어. 제주도에서. 어. 아니 같이 차 한잔 할 걸 그랬어. 아니 왜? 진짜 웃겼어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어. 나 그래 제주도에 그날 되게 기억이 나.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를 막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기 시작한 거야. 자기 때는
이 제주도 하면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생각을 하고 불렀어? 제주 하면 그냥 그거지. 뭐, 떠나요 둘이서 그거. 떠나요 둘이서. 저 노래죠. 성식이 형의. 성식이 형? 꼭 들어야 돼. 딱이지, 이 노래지. 차 안에서 나와요? 드라이브 할 때. 예.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버리고 제주도 너무 좋다. 오빠는 무슨 노래가 떠올라?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감수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감수광. 저희 때. 나는 감수광 얘기하지 마 진짜. 감수광 아니야 진짜? 나는 감수광. 감수광. 아, 임창정복으로 이거 하면 뭐 뻔한 거지 뭘 그래. 마무리되는 거지 뭘. 나 솔직히 몰라. 진짜? 어. 진짜? 어. 와, 대박이다 진짜. 감수광은 몰라? 틀어봐봐. 감수광. 이거지 우리는. 77년이면 3살, 나 3살 때 나오면 당연히 뭐. 우리 때는 혜은이가 아이돌이었어. 맞아요. 워낙 또 아름다우셨고. 제주에는 절도 많지만 감수광, 감수광 난 어떡할래 감수광. 박수가 나온다고 갑자기. 박수가 나온다. 혼자 없어예. 배고프긴 배고프. 어? 와, 궁금하다. 임창정 맛집. 어머, 구름 너무 예쁘다. 뷰 맛집이죠. 뷰 맛집. 구름 너무 예쁘다. 아유. 구름이 너무 예뻐. 바다 나오게, 바다 나오게. 아, 잘 나왔어. 잘 나왔어, 나 잘 나왔어. 오빠 잘 나왔어. 오! 예쁘다, 사진. 우와. 오빠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고등어. 제주도 가서 고등어 꼭 먹어야 돼. 야, 뭐야? 전복 아니야, 전복? 맛있겠다. 와, 짝새우. 와, 하고 싶다.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야. 대박이다, 진짜. 아니, 와. 너무 달라. 와. 너무 맛있겠다, 정말. 뭐야? 갈치조림. 와, 갈치구이. 갈치가 왜 이렇게 커? 평으로 와, 진짜? 예. 아니, 야.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몸보신 하는 날이네요. 와, 엄청 좋아. 와.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야. 먹을까? 뭐부터 이거 먹어. 이거 진짜 이거 정말 비주얼이 남달라. 야, 전복에 와. 와. 맛있다. 이게 무슨 맛이랑 비슷한데? 아, 근데 보리에서. 야. 진짜 살바. 진짜 살바. 오, 역시 제주 갈치가 살이 두툼하니 그냥. 오. 잘한다. 완전 행복해, 완전. 와. 어유 봐, 다 챙겨주잖아. 챙겨주시네, 다 진짜. 통갈치 오랜만에 먹어봐. 맛있다. 아니. 그래. 진짜 맛있다. 모처럼 좀 드시네. 그래, 좀. 너무 맛있다. 우와. 와, 진짜 맛있겠다, 저. 맛있다. 오빠 좋아하는 음식 알지? 와, 진짜 맛있겠다. 구이의 조림에. 야, 먹어봐. 와, 대박이야. 와, 진짜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오, 살이 너무 좋죠. 좀 대리 대리 만족이 되네요. 아. 근데 항상 모든 음식은 다 하얀 씨 떠주고 그다 먹는데. 네, 네. 잘 챙겨줘요. 엄청 잘. 한정 씨가 그게 또 배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와, 이거 어떻게 좋아? 단짠 단짠의 조화가 너무 좋다. 먹어봐. 맛있어. 와. 재료가 너무 풍부하다. 와. 진짜 잘 먹는다. 근데 요즘 에너지 딸려. 왜냐면 뮤지컬도 해야 되고 콘서트 해야 되고 엄청 바쁘셔가지고. 거의 밥 한 공기 뚝딱이다. 근데 진짜 맛있겠다. 근데 저렇게 잘 먹는 사람 있으면 나도 같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제주도에 왜 오게 됐는지 기억나? 왜 제주도에 갑자기 살러 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송어회 먹다가. 송어회 먹다가. 오빠가 야 우리 그냥 제주도로 갈래? 근데 그 얘기 갑자기 불쑥 꺼내가지고. 근데 보통 어떤 계획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중에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 보통. 근데 딱 보면 자기도 그래 오빠가 가고 싶으면 가 가자 바로 그랬잖아. 근데 가겠다고 한 이유가 오빠 일 별로 안 하고 일 안 하고 싶어서 일 안 하고 싶어서 쉬려고 내려왔지.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제주도 가니까 갑자기 일이 한두 개가 늘더니 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남들은 주말 부부처럼 지냈는데 우리는 거의 뭐 월간 부부처럼 지냈을 때도 있었어. 우리는 거의 뭐 월간 부부처럼 지냈을 때도 있었어. 아 이제 쉬러 갔는데 그때 또 마침 일이 많이 생겼구나. 월간 부부로 살 때 어땠어? 월간 부부로 살 때? 난 그게 조금 이제 버거웠던 것 같아. 이제 혼자서 육아하는 거. 그게 이제 나도 처음 엄마가 됐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그 애 안고 아기 때 하면서 맨날 밖에 하늘 보면서 비행기 가는 거 보면서 막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진짜? 어. 당연하지. 그때 뭔가 좀 갇힌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제주섬에? 아 진짜 그랬어? 그랬지. 뭐 어렸던 거 봐, 애들. 어, 준우예요? 네, 준우. 저렇게 어렸다고? 지금이 좋아, 그때가 좋아? 지금이 훨씬 좋지. 그래도 호텔 생활하고 했을 때는 편했을 수도 있잖아. 너무 애기들 우는 소리 안 들리고 좀 잠 편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없었어? 되게 쓸쓸해, 엄청 쓸쓸해. 쓸쓸했어? 쓸쓸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내가 오빠한테 감동받았던 거 하나 있다? 뭐? 그 막 제주 날씨 엄청 안 좋았을 때 막 선박 끊기고 비행기 끊기려고 막 할 때 막 전기도 끊기고 그랬거든. 막 비 다 새고 그래서 막 사진 보내주면서 나 너무 무섭다고 했는데 오빠가 바로 중요한 일을 제끼고 바로 제주도에 이제 넘어오더라고. 기상 상태 안 좋은데 또 왔구나. 그래서 비행기 더 끊기면은 한 이틀, 3일을 못 보는 거였어, 더. 서울은 괜찮았거든? 근데 비행기가 딱 이거였어, 그냥. 떴어. 잘 떴어. 군산, 저기 목포, 자 바다 건넌다. 비행기가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냥 비행기가 공항에 부딪혀서 간신히 내린 거야, 그냥. 이게 뭐 비행기 착륙이 아니었어, 그냥. 진짜 그러니까 야, 너무 감동받았다니까. 야, 그 다음 다 결함. 딱 나만 딱. 이 하늘이 우리의 이 사랑을 그리고 다 결함 그 뒤로.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 여기 다 진흙이었고 공사 중일 때 막 들어와가지고 저 하차 저절 있었고 여기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아들 같아요. 근데 좀 아들 같, 아들 같죠? 오늘 특히, 오늘 특히 더 그러네. 어, 부부 느낌보다는 약간. 아, 옛날 생각난다. 아, 지금 계실까? 너무 갑작스레 찾아뵙가지고. 있을까? 세범아! 아, 형님! 안녕! 아이, 잘했었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 형님, 안녕하세요. 예. 와, 얘네, 왜 다른 사람? 엄청 컸어. 애들 엄청 컸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막내 이렇게 컸어? 잘 지내셨어요. 잘 있었어. 아, 네. 아, 반가워. 예. 아, 이거 얼마 아니야. 세범이 형. 진짜. 아, 그러니까 똑같이 관리를 저는, 너무 예. 잘해놨어요. 너무 잘해. 저는 좀 애들이 이제 컸으니까 그래도 애기 있는 집이랑 좀 다르지. 우리 애들은 뭘 뭔가 이렇게 막 자꾸 뭘 쓰잖아. 단단한 데다가. 아, 뭐 여기다 쓰고 바닥이 낙서하고. 어, 뭐 뭘 하는데 여기는 진짜 깨끗하네. 지금 다 골프예요. 아, 진짜? 네. 아이고. 아, 야. 와. 애기 클 때니까. 귀여워. 쇼파 커버도 다 해놓고 아. 어쩔 수 없는 그냥 애기 집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던 집이야, 여기가. 우리 막내가 여기서 생겼죠. 그날 호리눈을 한 거야. 호리눈? 어, 호리눈을 했어. 어, 그래갖고 걔 태명이 호린이었어. 아. 막내 준표가. 그래서 호린이라 해서 홀인인 줄 알고 홀인 어 홀인이구나 생겼는데 얘가 딸인지 아닌지 몰라 맞아. 그때 여기서 술 한잔 먹으면서 나한테 기운 여긴 딸이 셋이니까 그러니까 쟤네의 넷째의 기운을 아. 우리가 받은 거야 아. 그래갖고 이제 아 우리는 100% 우리 다섯째는 딸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7개월 후인가 8개월 후에 집사람은 병원에서 울었지 약했나 봐 아 되게 기운이 좋았는데 우리 애들한테 다 갔지 아 진짜 아 저 준재가 예전에 나 기억나는 게 여기서 형님 그 노래 제목 되게 길었던 하루도 아, 그대를 사랑하지 않아 그게 여기 3층에서 만든 노래야 그렇잖아요 무슨 TV에서 막 아, 율동하다가 여기서 계속 그 핸드폰으로 그거 볼 때 예. 아 그 저는 그 생생 야 그래 맞아, 맞아. 여기서 맨날 그 맞아 야. 가질 못하니까 응원을 가질 못해서 맨날 TV로 틀어주면서 제가 이제 네이트구나 준우 처음 교복이거든 아~ 네. 준재야 앞니 두 개나 있어 빨리야 아유 어머, 어디 가시나요? 오! 아, 와! 와! 오! 오! 아, 정말. 아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게 서핑이라고 아 오, 진짜 그래서 내가 찐으로 신난 거잖아 와 오빠가 서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딱 오빠가 저기 지금 저 선수 타는 것처럼 있지 저걸 내가 보여줄게 오늘 저걸 뗄 수 있다고? 아 그럼 오빠가 보여줄게 저거 못해 오빠 다쳐 다쳐 근데 자기 해본 적 있지? 나, 그니까 나 제주에서 딱 한 번 해봤지. 금방 탄다고? 어, 금방 탄다고. 기대된다.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오빠 파도, 자신 있지? 그럼 파도 타다가 앞에 확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 아니, 웨이브도 다 탈 수 있어? 아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신기해서 잘할 것 같아. 바로 타다가 앞에 확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넘어가고 이러고 있어. 딱 오빠가 저기 지금 저 선수 타는 것처럼 있지. 오빠가 보여줄게. 나.
그래도 파도가 되게 귀여운 파도였는데. 독이 생기실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서현 씨가 할 수도 있는데 확률은, 확률은 좀 적어 보입니다. 애들 시작. 깜짝 놀랐는데 임창정. 지는 거 안 싫어하잖아요. 연습한다. 싫어하는데 연습한다. 그럼. 연습했어. 이게 하중이, 네. 하중이 뒤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그냥 5대 5. 우와. 임창조 이것도 이거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예. 될 때까지 못 갈걸요? 왔다 왔다 파도 왔다. 어? 뭐 하는 거야? 어, 저 뭐지? 그냥 일어나. 제발 그냥 일어나. 아, 아, 오, 오. 같이? 힘들도 재밌네. 떨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해? 벌떡 일어나. 아니 아니 모양이 말 빠르네. 임창정은 어떻게든지 잘해. 임창정은 잘해.